오늘은 토마토 스튜 만들기. 먼저 생 닭가슴살을 우유에 재워줄 거예요. 사실 자세히는 모르고 우유에 닭고기를 재우면 잡내가 사라진다고. 엄청 큰 거 네 덩어리를 우유에 재우고 있고, 여기 시들어서 얼른 먹어야 하는 방울토마토랑 방금 나가서 사온 마늘이랑 또 손질해놨던 양파랑 그리고 양배추랑, 요거는 소스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한 번도 안 써봐서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 산 버터랑 뭐 그린빈 좋아해서 요거 자주 사놓거든요. 요거 그냥 올리브에 볶아 먹어도 맛있는데, 아무튼 얘랑 쿠팡에서 되게 싸게 팔더라고요. 이거는 냉동 브로콜리 믹스라고 컬리플라워랑 브로콜리랑 손질된 당근 이렇게 들어있어서 얘네를 싹 다 넣고 엄청 큰 냄비에 끓여가지고 계속 먹을 거예요. 양파랑 마늘이랑 이런 애들을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사실 취업을 해가지고 논문 쓰고 또 다른 일들도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밥을 만들 시간이 진짜 부족하고, 그렇다고 또 사먹기에는 좀 너무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그냥 오늘도 지금 빨간 날이거든요. 이런 휴일에 날 잡고 된장국을 끓여 놓는다던가 볶음밥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 놓는다거나 해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그냥 빨리빨리 데워먹고 하고 있어요. 뭐 음식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막 세 달을 거의 한두 시간 자고 작업하느라 그 버틴 적도 있고, 밥도 사실 아침 귀찮아서 잘 안 챙겨 먹고 대부분 다녔는데, 확실히 이제 뭔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크니까 수면이랑 식사의 그런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는 다 자리 잡고 경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대학원을 계속 다녀가지고 뭐 그래도 계속 꾸준히 일은 했지만 좀 기반이 튼튼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편하게. 그래서 그래도 기회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 좀 적성 살려가지고 관련 그걸로 취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포트폴리오라던가 그런 관련 이력서는 항상 업데이트를 해두는 편이거든요. 업데이트할 내용 생기면 그냥 그때 안 까먹게 업데이트를 수시로 해놓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공고 보이고 하루 만에 바로 지원했어요. 하루 만에 바로 지원하고 연락 와가지고 바로 면접 보고 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최종으로 다니기로 결정이 나서 좋은 기회로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행복해요. 사실 논문도 쓰고 일도 하고 또 짜잘한 것들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전부 다 하기에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확실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게, 제가 특히나 진짜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 가고 하기 싫은 일은 절대 시작도 못하는 성격이라서, 취업할 바에는 그냥 내가 차라리 포트폴리오라던가 그런 경험치를 쌓아놓고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데가 생기면 그때 넣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동안 사실 엄청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왜냐면 다들 자리 잡는데 나는 뭐하지? 나 너무 한심한데? 맨날 그런 생각하다가 이제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열심히 이제 돈도 모으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 바보예요. 생각해보니까 양배추 좀 덜어놔야 됐는데 반통을 다 썰어버려가지고 이거는 거의 한 10인분 될 것 같은데? 이거랑 지금 큰일 났어요.
냄비 웬만한 걸로 안낼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냄비 중에 제일 큰 거를 가져왔습니다. 버터를 이렇게 넣어주고 얘네 세 명을 먼저 볶아주려고 합니다. 야, 조금 달궈졌으면 스파크 넣어줄 거예요. 짜잔! 이런 식으로 얘네 좀 볶아주다가 이렇게 쏙 넣어주고 열심히 저어줍니다. 버터를 넉넉하게 하길 잘했어요. 그런데 또 버터가 너무 많으면 느끼하니까 그러면은 한 3스푼 크게 넣은 것 같아요, 버터. 근데 진짜 10월 딱 되니까 갑자기 날씨가 바로 진짜 가을이 됐어요. 진짜 진짜 가을. 저는 원래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여름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사실 겨울도 싫어해요. 추위를 많이 타고 그렇게 약간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많이 타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지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그래서 아까 마늘 사러 나갔는데도 애기들이랑 동네 어르신들 공원에서 쉬고 있고 막 사람들 이게 밖에 나와서 카페에서 막차 마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조금 진짜 간 조금만 해주고 사실 볶아주기 얘네가 속에 좋은 셰프거든요. 그래서 술술 넘어가야 되니까 숨을 완전히 죽여서 기를 팍 죽이는 게 중요해요. 기강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볶을 때부터 완전히 기강을 잡아줍니다. 닭가슴살들 손질을 해줬고 사실 손질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위로 결에 사선으로 자르면은 씹기 좋거든요. 냄비에 넣어서 같이 볶아줍니다. 고기도 조금 익어주면 마지막으로 이 대왕 양배추를 넣어서 조금만 더 볶아주다가 이제 물을 넣어줄 것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많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른 반찬 해먹을 때 쓰려고 합니다. 특히 이거 진짜 다 넣으면 마을 축제예요. 그냥 애매해서 다 넣었어요. 제가 더 열심히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물도 너무 많이 하면 넘치니까 적당히. 그리고 한 번에 물 많이 넣는 것보다 자작하게 해가지고 물을 중간중간 보충하는 게 얘네 국물 맛이 잘 우러나온대요. 좀 이러세요. 얘또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긴 잠옷바지 꺼내서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끓었고 야채들도 숨이 죽어서 이제 치킨 스톡 하나 통째로 넣어줄 거예요. 오늘 봤는데 완전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토마토 퓨레를 넣어보겠습니다. 짠, 드디어 완성. 몸에 좋은 토마토, 닭가슴살, 채소, 스튜 완성했습니다. 먹겠습니다.